내가 봤을 때 여기는 집값이 비쌀 거예요. 전세 한 1억 6천, 월세로 살면은 2천에 60. 근데 여기보다 여기는 조금 더 한 10만 원 정도 저렴할 것 같네요. 한 50? 근거가 뭐예요? 근거는 그냥 내 감?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. 와우! 와,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? 눈물이. 아, 저.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런 현실 때문에 자취를 하려고 하다가 자취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월세 싼데 어디 없나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집을 구할 때 꿀팁을 알려줄 현자분을 만나러 갑니다. 같이 가시죠. 재수 중에 진짜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돈이 너무 없어요. 어쩌니 세상에 이 슬픈 현실을. 아,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취생들이랑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집을 구하다가 좌절이 많이 됐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을 받고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나. 축하해!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. 정말 저리로. LH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청년분이 있어. 진짜요? 소개시켜줄까? 너무 좋죠. 그래. 가자, 출발. Let's go. 제가 지금 LH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고 있는 분의 집을 가게 됐는데, 자취집을 볼 때 이제 집 주변 환경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. 시장이 있죠, 시장. 합격입니다. 노인보호. 일단 예의 바르는 것도 합격.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집들이 선물을 제가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네. 네. 집들이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? 치킨 타월도 간단하게 있더라고. 치킨 타월이요? 이 주변에 LH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전세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? 이 옆집 LH에 갖고 했다고 같은데 이거 젊은 아가씨. 그래요? 젊은 아가씨가요? 아가씨. 대충 산 것 같아요.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집도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저거 블랙홀 모텔. 와. 그 옆에 있는 제가 한번 기습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망간 거 아니야? 좋은 말씀. 됐습니다. 좀 떨려요. 전셋집은 어떨까? 긴장. 좋다. 축하합니다. 여기 그 LH 그 도움을 받고 지금 구하시는 청년분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? 귀걸이가 참 예쁘시네요. 그냥 오기 좀 그래서 집들이 선물을 좀 사왔어요. 키친 타월 혹시 쓰시나요? 아니요. 맥심 커피도. 커피를 못 먹어가지고. 되게 깔끔하네요. 급하게 치우신 거 아니죠? 잠깐만. 설거지도 되게 깨끗하겠네. 많이 좀 시켜 드시나 봐요. 저도 그러는데. 집들이를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성함이 혹시? 이동욱이요. 이동욱 씨. 네. 이 LH에 대해서 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가?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밑줘야 본전이어가지고 운 좋게 돼가지고. 임대료는 혹시 어떻게? LH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자가 되게 싸서 한 달에 14만 원. 관리비까지 하면 20만 원 정도. 2년 동안. 네. 전세가 8,500이거든요. LH에서 8,400을 대출하고 100만 원은 계약금은 이제 있어야 돼가지고. LH 신청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. LH 한국주택토지공사라고 검색하면 홍페이지가 나와요. 공지사항 같은데 제도가 다 있거든요. 신청서 양식,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랑 재학 증명서까지 해서 그렇게 3개 낸 걸로 기억하는데 두세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하필 문자가 오더라고요. 이거 문자 한번 볼 수 있나요? 여기요. 작년에. 네, 작년에 부동산 10군데는.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. 다 5개월 동안. 이제 안 돼가지고 알아봐 주는 거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봐 달라 해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했어요. LH로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?
L. LH를 신청했습니다. A. A 되는 집이 없... 네! 이렇게 저와 같은 자취러를 만나서 자취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LH에 당첨이 돼서 살고 계시는 사례자분도 만나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저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 한번 그러면 지원을 한번 해볼까? 이런 분들도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!